안녕하세요. 닥터 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종근입니다. 저 이제 여름휴가 갔다 오느라 이제 다시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많이 덥죠. 지금도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도 더운데 그래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그 많이 기세가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짜증나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좀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는 혈당이 늘 정상인가요? 이거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당뇨 말고 뭐 당뇨병 전 단계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으로 오는 분 중에 제가 당이 항상 의심되고 좀 조심해야 될 분은 이제 당을 찍어드리는데 대개 저희는 식전 혈당을 재지 않고 식후 혈당을 잽니다. 그 이유는 사람도 본인이 이제 아주 어려울 때그 밑바닥이 드러나지 편할 때는 이렇게 그 본색이 안 드러나거든요. 항상 착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위기를 한번 겪고 힘든 일을 같이 해보고 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수 있듯이 몸도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고 평탄했을 때 혈당이 공복 혈당은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 먹여보는 것, 즉 챌린징이라고 그러죠. 또는 로딩이라고 그러는데 먹여보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실제 이 사람의 그 대사적인 상태를 우리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오실 때 식사하고 오세요 보통 얘기하면 찍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래서 식후 혈당이 훨씬 더 식전 혈당보다 당 발견을 빨리 할 수가 있고 이상을 더 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본인이 당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공복 혈당보다는 뭐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식후에 한번 찍어보세요. 식후에 완전 정상에는 어떤 때 찍어도 160 미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정상이 겉으로는 멀쩡히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먹었는데 막 200이 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상인도 먹는 음식에 따라서 식후 혈당이 높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거 임상적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잠시 높고 끝난 거냐?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이라고 하는 연속 혈당 측정 기계예요.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많이 있나 봐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가지가 있나 본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뭐 하나가 심의 중이죠. 아마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리브레라고 하는 게 아마 들어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덱스컴이라는 회사의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 24시간 그 혈당계는 이 자기 피하 지방에다가 요만한 침을 이렇게 이 기계가 있는데 넣어놓고 여기다 반창고로 쌓으면 한 2주 정도 그게 수명이 가는 것 같아요. 2주 정도를 몽땅 다 자기 혈당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뇨를 바라봤던 파라다임, 정상인 당뇨 전 단계, 당뇨인 이세 가지가 굉장히 지금은 아주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당뇨 또는 아닌, 당뇨 아님 정상이라고 했던 거는 기껏해야 네 가지거든요. 공복 혈당 또는 식후 혈당, 그러니까 랜덤 슈가 아무 혈당, 그다음에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즉, 뭐, 경구, 당 부하 검사, 그다음에 당화혈색소 A1C. 그래서 이네개 중에 하나가 이제 걸림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상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정말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고전적인 방법은 환자가 또는 어떤 일반인이 실험실에 와서 그 거기서만 본그 사람의 토탈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만 본 조그마한 격자로만 그 사람을 들여다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의 홀 라이프 스타일을 24시간 동안에 2주에서 4주 동안 모니터링 했더니 우리가 그전까지 생각했던 당뇨의 고전적인 파라다임이 굉장히 회색지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이 고전적인 진단 기준을 지켜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그런 지평선이 이제 전개가 될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도 이런 기계로 이제 실험한 게 발표된 논문을 좀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점도 많습니다. 이건 플로스라고 해서 이 플로스 바이올로지에 이번에 그 논문으로 실린 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리서치 아티클인데 해서 홀이라는 그게 스탠포드 대학의 그 대학원생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저자로 해서 발표하는데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Glucose Types Reveal New Patterns of the Glucose Dysregulation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50몇 명한테 쭉 해가지고 그 컴퓨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혈당 타입을 다시 이제 재정의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보는 거죠. 한번 보시죠. 연구 대상은 57명의 남녀예요. 근데 이 사람 당뇨병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반인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32명의 여성과 2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했고, 평균 나이, 나이는 25세에서 76세, 평균 나이는 51세고, 그중 해봤더니 자기가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당뇨인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5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당뇨병이 5명이었고, 당뇨병 전 단계가 14명이었고, 정상 혈당이 38명이었어요. 이렇게 랜덤 샘플링을 해도 자기가 당뇨를 진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당뇨병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다 했어요. 오랄 글코스톨런스 테스트, 파스팅 글코스 레벨, 그다음에 A1C까지 다 해서 충족되는 사람이 당뇨병, 그다음에 또그 레벨에 그 크라이테리아에 충족하는 사람이 14명, 이제 정상 혈당이 38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험한 그이 덱스컴 이렇게 생겼어요. 덱스컴 G4라는 기계를 썼는데 이게 이렇게 모니터까지 주나 봐. 이건 플래티늄 버전이래요. 이거 모니터 주는 거는. 그리고 아이폰하고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저혈당, 고혈당 뭐 이렇게 다 보이죠. 이건 아마 몰 같아요. 글루코스 레벨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라고 얘기도 하고 몰퍼 리터라고도 하는데 몰로 한것 같아요. 예, 곱하기 18을 하게 되면 몰로 바뀌 이제 몰에다가 곱하기 18은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죠. 그러니까 10몰이니까 10미리몰 퍼 리터니까 곱하기 18하니까 180미리그램 퍼 데시리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2주에서 4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이걸 심어가지고 이제 했고 오랄 글루코스 톨런스 테스트, 즉 경구당 부하 검사도 했고 리피드 프로파일, 뭐 콜레스테롤, 디지 레벨 뭐 이런 것도 보고, BMI라는 거 보고 또 이제 검사한 게좀 복잡한 건데 스테디 스테이트 플라스마 글루코스 레벨이라 해가지고 그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거예요. SSPG라는 거꼭 기억하시는데 SSPG가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요. 여기 나중에 설명드릴 때아 이게 이때 쓰이는구나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연구 방법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자 환자 모았어요. 57명 모으고 그냥 정상 식사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놔뒀어요. 자기네 정상 식사 해가지고 이제 중앙센터에서 이 57명이 24시간 동안 한거 2주에서 4주 동안의 데이터를 다 게더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변하지 않은 사람, 조금 변한 사람, 마구마구 변한 사람을 다 섞어가지고 이제 다이 사람들이 이 스펙트라 클라스팅이라는 무슨 기법인 거예요. 컴퓨터로 뭐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인데 통계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턴을 나눴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혈당의 변동이 적은 사람, 혈당의 변동이 적당한 사람, 혈당의 변동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새로운 3 패턴을 만든 거죠.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서 low variability, moderate, 그다음에 D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severe variability 해가지고 이게 고전적인 우리 임상 척도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제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걸 보고 이건 이제 이따 보시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 중에 30명을 추려가지고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여봤어요. 그래서 GI 인덱스가 GI 인덱스,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식사, 그다음에 적당한 식사, 적은 식사를 먹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렇게 이제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주에서 4주 동안에 그이 연속 혈당 측정계로 모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혈당의 변동이 적은 사람을 low variability 해가지고 하나의 서브그룹으로 나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픽 올라가는 사람들을 severe variability 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군으로 만들었고, 그 중간 상태, 그 moderate, 중간 정도의 혈당 변동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실제 상황에서 보면은, 요런 사람은, 이게 한 사람, 모든 사람 이렇고 중간 사람 이렇고 한게 아니라 이한 사람한테도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지금 low variability 했지만 이럴 때는 moderate variability로 보이는 거고, 또이 사람은 moderate variability도 있고, low variability도 있고, severe variability도 있고, 그다음에 이세 번째 사람은 대부분의 severe variability죠.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라 어쩌고저쩌고 메소드를 써가지고 타임 팩터 뭐 해가지고 복잡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법을 써서 이게 대부분인 사람은 low variability, 즉 혈당 변동성이 낮은 군. 그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은 severe variability 해가지고 혈당 변동평이 높은 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봤더니 혈당 반응 패턴의 분류는 low variability, 즉
혈당 분동폭이 로우한 사람은 L이죠. L타입은 전체에서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이 좀 많진 않고요. 대부분의 모더리트겠죠. 아마 저도 모더리트일 거예요. 그래서 모더리트 variability, 아, 뭐 CBR 아니냐고, 전 CBR 아니에요. 그래서 모더리트 29명 정도 되고, 놀랍게도 CBR variability S타입이 22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높죠.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는 5명에 불과하고요. 당뇨병 전 단계는 1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0명은 겉으로 보이는 타입, 오로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그 다음에 파스팅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 공복 혈당 레벨, 그 다음에 식후 혈당 레벨, 그 다음에 A1C가 다 정상인 사람이 30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BO 베러블리티 22명이 속했다는 거는, 벌써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 정상이라고 겉으로, 이거 피노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표현형, 겉으로 나타낸 정상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속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개, 저 백조예요. 백조. 백조는 겉으로 우아하게 떠다니지만 이 속으로는 막 이렇게 발을 막 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전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고전음악 악기 주자 중에 하피스트를 백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현을 튕기지만 이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 발로 굉장히 페달을 많이 밟고 있거든요. 그 백조라 그러는데, 이런 스타일에서도 지금 분명히 물 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백조죠 이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정상 혈당이라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되는 게, 한번 보세요. 정상 혈당인 중에서는 38명 중에 6명만 low variability예요. 그 다음에 23명이 moderate인데, 이것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9명이 severe variability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정상이에요. A1C normal, 그 다음에 fasting glucose level normal, oral glucose level normal이지만 9명이 severe variability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38명 중에 9명이 몇 퍼센트인가요? 한 산수를 못해서 한 2.25% 정도겠네요. 25% 정도가, 물론 이걸로 다 일반할 수 없어요. 인종도 다르고 샘플링이 너무 적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간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severe variability에 있던 거죠. 당뇨 전 단계는 보세요. 14명 중에 10명이 severe variability. 그러니까 정상 혈당보다 아무래도 당뇨 전 단계 환자가 혈당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 low variability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 변동성이 낮다는 거는 적어도 당뇨 면에서는 건강을 담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당뇨 전 단계 중에 14명 중에 무려 10명이 심한 변동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뇨병은 5명이라서 뭐 말하기 힘들지만, 2명은 뭐 한 번도 low variability는 없겠죠. 근데 2명이 moderate variability고 3명이 severe예요. 그러니까 당뇨, 뭐 당연하죠. 당뇨는 혈당 진동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폼이요, 이렇게 돼요. 막 과일 먹고 왔다가 230까지 돼버리고, 사실 당뇨지만 A1C 기준으로는 당뇨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치료는 이제 봐가지고 약물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당뇨 전 단계 환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당이 팍팍 올라가요. 패스팅 그 공복 레벨은 괜찮지만 그 이렇게 밥 먹은 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꼭 이걸 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가 당뇨거나 내가 당뇨 경향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은 식후 혈당을 찍어보는 게 식전 혈당보다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정상 혈당이라 놀랍게도 약 25% 가량이 혈당 변동폭이 무척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A부터 한번 볼까요? Low variability. 그러니까 요거는 혈당 변동폭이 작은 그룹, 혈당 변동폭이 적당한 중간 정도 되는 그룹, 혈당 변동폭이 큰 그룹이 고전적인 인자랑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는 게, SSPG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낮을수록 좋아요. 낮잖아요. 인슐린 저항성도 낮고, 파스팅 글루코스 레벨, 인슐린 레벨 다 낮아요. 그 다음에 TG 레벨도 낮아요. 중성지방. 오럴 글루톨러런스 테스트도 낮은 편이고, 파스팅 블러드 글루코스도 낮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A1C도 낮아요. 즉, 내가 당, 헤모글로빈 A1C도 낮, 그러니까 혈당 변동폭이 적은 사람들은 겉으로 봐도 괜찮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severe variability 보게 되면은 SSPG,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데 역시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겉으로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럴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이거 이제 경구 혈당 부하 검사도 높게 나오고, 파스팅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도 높게 나오고, A1C도 높게 나오고, 물론 당뇨도 속해 있고 거의 당뇨거든요. 사실 이제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걸 직접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추정이 가능하고, 물론 추정만 가능해요. 코에피션트가 별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체질량 지수하고 나이가 로우 버러벨트 젊고 날씬할수록 혈당 변동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혈당 변동폭이 커요.
이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표. 왜냐면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그런 순발력만 이 운동 순발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의 모든 대사가 순발력이 떨어져요. 이 때문에 혈당 올라가는 게 돼서 인슐린이 재빨리 나오는 그런 대체 능력이 이제 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바깥에서 어떤 거가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사실은 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Non-diabetic. 이거는 당뇨가 아닌 사람들. 이건 pre-diabetic. 당뇨병 전 단계. 이건 diabetic. 이 점의 수가 그 사람들 포함된 사람 숫자가 아까 31명, 38명이라고 그랬나? 그게 이게 5명이고 이게 열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다이어베틱 레인지까지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non-diabetic인데 정상인인데 어떤 사람의 혈당 프랙션, 이 사람의 혈당 프랙션이 시비어 한지만 그중에 이 사람은 전체 타임 스펙트럴 중에서 자기 그 전체 24시간 중에서 2%가 이미 당뇨병에 준한 만큼 혈당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도 이제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프리다이어베틱 레인지, 그러니까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 전 단계까지 이제 올라간 사람들 보게 되면은 무려 당뇨가 아니고 정상인이라고 하는 즉 오럴 글루코스토르론스 테스트, 파스팅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 그다음에 A1C가 다 정상인 사람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타임 스펙트럴이 15% 정도가 그 사람의 일상 중에 15% 정도는 당뇨병 전 단계에 준한다는 뜻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딱 슬릿으로 요거 순간만 보는 거죠. 이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전체상을 볼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 단면만 본 거거든요. 이제 커팅 엣지라고 그러는데 단면만 본 건데 그거하고 실제 상황이 보여지는 게 물론 어느 정도 비례는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뇨가 되기 전까지는 평생 자기는 정상인인 줄알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위험한데 바로 이 연구의 의미가 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정상인 중에서도 당뇨병에 준하는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준하는 그런 식후혈당의 그 변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다른 또 실험을 했죠. 3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당뇨 3명, 당뇨 전 단계 1분기면, 그 다음에 정상 혈당 20명을 모아서 세 가지 음식을 두 번씩 먹게 해서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하고 우유, 이건 이제 고탄수 저섬유. 시리얼에다 우유 먹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켈로그 콘플레이크를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보단 직접 곡류를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리얼 계통이 이게 오히려 고탄수고 섬유질이 많이 없어요. 물론 특수 처리해가지고 뭐 많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시리얼 대비 우유 먹는 거, 고탄수 저섬유, 당지수가 높아요. 그다음에 피넛버터하고 샌드위치, 고지방 고단백이죠. 이게 당지수는 낮아요. 그다음에 프로틴바라고 있나 봐요. 이게 적당지방 적단단백질에 이세 가지 스탠다드 밀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표준 그 음식을 이렇게 30명한테 한번 먹여본 다음에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보면은 요 가로축은 이 안에 속해 있는 탄수화물의 토탈 카보하이드레이트 5까지 포함한 건데 39g, 42g, 50.7g. 이건 프로틴 바, 프로틴 바 피넛 버터, 브레드 피넛 버터 앤 브레드, 그다음에 프로틴 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리얼의 CF라고 한 게. 근데 보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이게 자세한 의미는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는 알겠지만 자세한 그 숫자가 뭐가 맞지 않아요. 근데 두 번씩 했다 그러면 합산해서 60명일 텐데 이게 60명은 또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피넛 버터를 먹었을 때는 이 30명 중에서 대부분이 그 적당한 그 당의 변동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16명, 13명 이렇게 됐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 그룹이 거의 31명, 31 이게 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이 그 도트의 그 넓이가 이게 프랙션이래요. 타임 프랙션이니까 이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쪽을 많이 먹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혈당 수치의 증가가 진폭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더 쉬운 게 30명 중 80%가 이걸 먹었더니 그다음에 당뇨병이 없는 사람 80%가 시리얼을 먹은 후에 혈당이 치솟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얘기죠. 아무래도 뭐 당뇨병 환자한테 얘기하죠. GI 글라이세믹 그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올라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주스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떡을 먹거나 소면 같은 부드러운 면을 먹거나 간식빵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당이 치솟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일반인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걱정을 할까 봐. 근데 일반인도 당이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체계적으로 그걸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뭐 이렇게 대놓고는 얘기 못했지만 이 연구를 보게 되면 이제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본인이 아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조차도 당뇨가 없는 사람조차도 80%가 혈당이 치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음식과 운동인데요. 나 음식하고 운동 둘 다 못하겠다 그럼 뭘 하려면 저는 음식을 일단은 권해요. 음식 조절부터 권해요. 왜냐하면 뭐 둘 다 중요하죠. 엄마가 아빠,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질문이나 그래도 직발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거는 운동보다 식사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은 식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내가 먹은 만큼 칼로리 빼면 되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태릉 선수촌 선수가 아닌 한 먹은 거를 음식 저 운동으로 소화할 수가 없는 게 머핀 케이크 하나가 400칼로리인데 일반인이 400칼로리 운동하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 뛰어야 되는데 선수단인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로리는 둘 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아이소칼로리. 칼로리는 똑같아요. 단지 당 함량과 당 지수가 다를 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더 여기다 할애해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인은 당연한 거고 일반인은 옛날에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러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 역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시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보시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만큼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식후혈당은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 저항성과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좌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이 사람들이 만들어온 재미있는 슬라이드 너무 그냥 넘어가긴 아까워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저만 따라오세요. 이게 보면은 low, moderate, severe인데 이거는 혈당 변동성이에요. 아까 low variability가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moderate variability가 몇 명에 따라서 이렇게 있고 severe가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눴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파란색은 당뇨 아닌 일반인이고요. 요 녹색은 여기 보면 pre-diabetics 그러니까 당뇨병 전단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diabetic이에요. 보면은 그 요렇게 해놓고 이제 공복 혈당 보게 되면은 low, moderate, severe 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공복 혈당도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높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오랄 글루코트 테스트도 비례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인슐린 시크레션도 어느 정도 비례하고 이런데 또 여기 SSPG 보세요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혈당 변동폭이 적은 사람들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혈당 변동폭이 moderate한 사람도 어느 정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그 다음에 CV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 많아요.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변동폭이 큰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슐린의 이 분비능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몇 사람에 대해서 예시를 제시했는데 한번 저 따라보세요. B는 일반인이고 정상인이고 그 다음에 혈당 변동폭이 없는 아주 낮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당뇨병인데 혈당 변동폭이 적당한 사람이에요. D, 이 사람은 일반인이지만 혈당 변동폭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문제죠. 건강이 나쁜데 겉으로 볼 때 모르니까. E, D, E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F, 다양한 사례예요. D, E, F. 그래서 B는 일반인이고 정상인이고 혈당 변동폭이 낮은 사람. C는 혈당 변동폭이 적당한데 당뇨인 사람. D, E, F는 정상인이지만 혈당 변동폭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이 사람은 low variability. 그 이 사람은 B예요. 아까 말한 B. 이 사람 보게 되면은 요 커브가 인슐린이에요. 어려우시면 여기서부터 듣지 마세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이 폼을 쓰는 인슐린이고요. 그다음에 요 점선 두 개 요거는 혈당이에요.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잘 떨어져요. 툭 하고 툭 떨어져요. 예, 식후 혈당이. 보면은 인슐린 감수성 좋고 인슐린 분비가 적당한 사람이에요. 이 녹색, 이 파란색이 정상이거든요. 요 뒤에 있는 그 그림자 음영한 게.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 혈당. 뭘로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혈당 변동폭은 적당했지만 SSPG가 뭐예요? 335. 이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슐린 분비가 좋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기 때문에 당은 픽했다가 이렇게 당이 식후혈당이 막 200 몇까지 올라가고 이 사람 당뇨병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인데 과한 인슐린 분비가 있으면서 당뇨병이에요. 가끔 저희 환자분들 보면은 인슐린은 풍부한 당뇨병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봐요. 아니 내가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인슐린도 풍부한 당뇨병입니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이기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왔지만 그 많이 나온 인슐린도 인슐린 저항성을 이기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흑자도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블로그에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인슐린 일반인보다 몇 배나 많이 나오지만 자기 인슐린 저항성 극복하기엔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relative insulin deficiency, 상대적 인슐린 빈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안 좋으냐? 인슐린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슐린이 혈관을 상처내고 인슐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이 조절이 잘 된다 해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슐린 쥐어짜는 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 C클래스는 인슐린 저항성은 심하고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과하게 나왔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직 낙해기 때문에 당뇨병인 거예요. 자, 또 다음도 볼까요? Severe Variability, 그러니까 혈당병도 아주 큰 사람인데 이 사람 정상이에요. 근데 보면은 SSPG가 190이죠. 이건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이 사람 인슐린 나오는 거 보면은 저항성을 극복할 만큼 많이 안 나와요. 아까 당뇨 환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상대적 인슐린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정상이지만 식후혈당 상승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정상인이에요. 그러나 이거 보십시오. 툭툭툭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정상인 중에는 또 오른쪽 보시면은 SSPG가 250이에요. 심한 인슐린 저항성인데 이거 보게 되면 인슐린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심하고 인슐린 결핍이 있는데 심하진 않으니까 일단 인슐린이 혈당이 올라가도 바짝하고 툭 튀어나오지 못하고 천천히 올라가니까 첫 30분 동안은 식후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인슐린 나오니까 툭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 조기 식후혈당 상승인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 되기 전에 이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딱 식후혈당 30분에 찍었는데 엄청 높다가 1시간에서 찍으면 뚝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어큐트 인슐린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그 당이 딱 올라갈 때 3분에서 15분 안에 탁 하고 인슐린이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겉으로 볼 때 피노타입, 겉의 표현력은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당뇨가 되기 쉬워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SSPG가 250이면 엄청난 인슐린 저항성인데 겉으로는 정상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정상이라는 사람 중에도 상당히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대부분은 체중하고 관련돼 있어요. 체중. 아니면 마른 허벅지가 적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되게 티피컬한 사람인데 이 겉으로 완전히 정상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SSPG가 218이 엄청 심한데 보산적 인슐린 분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인슐린 확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식후혈당 겉으로 봤을 때 정상처럼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되게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정상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슐린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면 췌장도 지치기도 하지만 과한 인슐린이 혈관세포라든가 다른 데 가게 되면은 혈관세포를 두껍게 하고 혈관을 두껍게 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극복하기 위해서 보상적 인슐린이 나오지만 그 인슐린이 딴 데 가서 딴짓하는 거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당뇨가 되잖아요. 인슐린 찍어보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눈을 보거나 아니면 단백뇨를 받아보면 이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 진단 받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당뇨 망막증 초기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이유는 바로 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인슐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보셨잖아요. 정말 정상인. 그렇지만 또는 정상인의 탈을 쓴 인슐린, 겉으로 볼 땐 정상이지만 인슐린 내당능 장애 뭐 또는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정상을 하더라도 자기 생활이 좀 찝찝하거나 하면은 식후혈당 찔러 보세요. 그래서 160 넘게 되면은 본인은 사실 이런 그 혈당 변동폭이 큰 사람 축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요일을 한번 볼까요?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식후혈당 등 고전적 지표라는 검사한 결과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혈당 진폭이 무척 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나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지금 거의 80%까지 전체 중에 80%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달 동안의 당활색소, 즉 두 달 동안의 평균 그 당활색소가 정상인데 가끔 이렇게 스파이크하게 되고 올랐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자꾸 연구가 거듭될수록 무슨 문제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시적인 혈당 상승도 암과 관련된 유전자를 깨우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물론 동물 실험이에요. 산화 스트레스를 높아서 심장병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걸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앞에 건 동물 실험이고 두째 건 사람이에요. 코펜하겐 하트 스타디라든가 이런 코호트 보게 되면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식후 1시간 혈당이 높을수록 심장병이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바로 이런 기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저 암 유전자도 깨우는 거로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사소한 식후 혈당의 상승도 누적되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연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가설 hypothesis generating articl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가설이 굉장히 강력한 가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이어서 굉장히 대규모 연구를 몇 년 동안 할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고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기다리고 여태까지 허랑방탕에 살다가 그때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로 컨티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 같은 기계를 이용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현재와 같은 정태적, 그 다음에 단면적 당뇨병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저 옛날부터 이 생각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스스로 저희 집은 당뇨가 없지만 제가 좀 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찍어보면 높을 때가 있어서 정상인가 아닌가 하고 당황했을 때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정상이지만.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식후 혈당을 찍게 되면 너무 높아서 당황했을 때 정상인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당뇨를 진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쭉 개업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을 쭉 보하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는 뭔가 좀 조기에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런 연구가 나오고 이 기계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기계가 나와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뭐 보험은 안 되지만 이제 그 환자분들이 원하면 자기네가 사서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형식승인이 나면은 그다음에 일형 당뇨 환자한테는 아마 11월 달인가부터 아마 보험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뭘 먹는지 뭐 먹는 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보면은 훨씬 더 공부가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당뇨병 진단과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몇 년 안에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의 의미는 정상인에서 식후 혈당의 과도한 상승이 장기간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대규모 장기적 연구가 나와야지 결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게 나온다고 결정 그때서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직관적인 게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임상가로서 의사로서의 느낌과 직관은 이거 굉장히 해로울 거다. 식후 혈당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직관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본인이 정상인 일을 할지라도 식사를 천천히 하기. 순서에 따라 식사하기. 제 블로그에 다 나와요. 순서 뭐부터 먹고 뭐부터 먹자 이런 거. 당지수 높은 음식 피하기 등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손해는 아니겠죠. 그죠? 이득인 이득이니까. 뭐 꼭 그 결과 나온 다음에 나 그때서 이렇게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 다음에나 나 조심할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의 그런 하나의 단면을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를 설명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연현상도 그렇고 또 사회현상도 봤을 때 아주 대표적인 단면 하나 잘라서 봤으면 그것이 전체를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랄만한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허락받고 올리는 건데 저랑 아주 친한 당뇨병 전문의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그 이제 이 24시간 연속 혈당계를 한번 시연을 해본 거예요. 본인 2주 동안 차고, 왜냐면 이제 이게 곧 이제 들어오고 하면 자기도 알아야 되고 하고 또 환자하고 또 얘기도 해야 되니까 미리 이제 선도적으로 자기가 했는데 당뇨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전 단계도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200까지 올라가서 190. 이게 뭐냐면 아침에 과일 주스 먹었대요. 이러다가 뚝 떨어지고 또 한 번 또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인이거든요. 더구나 당뇨를 보는 의사고 건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주스 한 번 먹었더니 이렇게 올라가요. 아마 저도 해보면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좀 주사를 싫어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IT 회사 CEO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상인인데.
그러니까 그술 마시고 다음 날 혈당 떨어지고 뭐 저혈당이 오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지 않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 집에 가지고 가야 하는 메시지. 겉으로는 당뇨병이 아니어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식후혈당이 아주 아주 많이 올라가요. 이 실험 결과로 볼 때는 당뇨병 아닌 일반인 중에 8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예는 아니겠죠. 그래서 정상과 당뇨에는 가리지 않고 식후혈당의 상승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뭐라고 위험했죠? 동물 실험에서는 암 유전자, 그다음에 실제로 코펜하겐 하트 스터디처럼 CT 센터 하트 스터디일 거예요. 근데 그쭉 해보니까 식후한 시간 혈당이 높을수록 심장병 발병이 높아지더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당뇨님은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내가 당뇨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물밑에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당뇨가 될 수도 있고 당뇨가 아니더라도 딴병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